안녕하세요. 왕눈이 버거킹입니다. 오늘은 돼지고기 김치찌개를 준비했습니다. 맛있게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 날씨가 엄청 추웠습니다. 그럴 땐 뜨끈뜨끈한 돼지고기 김치찌개가 딱이겠죠? 맛있게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물 한 잔 하겠습니다. 살코기하고 비계하고 한입 하십시오. 살코기의 뻑뻑함을 비계가 싹 감싸주는 맛이 진짜 끝내줍니다. 이번엔 두부에다가 김치를 얹어서 이렇게 한입 하십시오. 두부하고 김치랑 또 어우러지니까요. 식감도 좋아졌지만 고소함도 두 배가 됐습니다. 저는 이 비계가 엄청 고소하고 맛있습니다. 비계에 나오는 고소함, 아, 진짜 맛있습니다. 꾸덕꾸덕함. 국물하고 먹으니까 더 맛있네요. 두툼한 고기. 아, 이 고기 비계에 나오는 그 고소함이 입안에 싹 퍼집니다. 비계를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겠죠? 근데 저처럼 비계를 좋아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제가 얘기하는 걸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. 비계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살코기를 드시면 되겠죠. 살코기랑 비계랑 같이.
원래 고기는 비계랑 살코기랑 같이 어우러지는 게 진짜 맛있습니다. 이번에 두부랑 김치랑 같이. 한 입. 근데 진짜 이렇게 비계랑 고기랑 김치랑 두부랑 요번에 진짜 맛있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 맛있는 거 한입하십시오.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돼지, 고기, 김치찌개. 오늘 환상적인 맛이었습니다. 날씨가 추우니까 더 맛이 좋았습니다.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저희 딸이 만들어준 선물입니다.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.